경기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본선 티켓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에이펙스 대 휠즈의 경기 첫 번째 공동묘지 마왕의 트랙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경기 중에 어떤 선수들 텐션 중에 가장 집중하고 화이팅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초반에 스타트 라인 자체는 휠즈가 좋았는데 아, 네. 그거에 비해선 지금 많이 못 치고 나간 모습이고요. 저 휠즈 선수 이제 휠즈 팀 쪽에 러너 선수가 좀 뒤로 처지게 되면서 네. 하지만 신종민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웠죠. 그렇죠. 이게 홍익원이 못 해주면 신종민이 오늘 다 해주고 어쨌든 신종민이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시 올려놨거든요. 저 그만큼 이제 신종민이 정유민이 굉장히 정말 다행히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김지민 완전 넉다운 시켰고 저 정말 다행히도 윤정현 선수가 꼬일 뻔했는데 그런 사태는 면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마왕의 초대에서 윤정현 선수가 이 약간 실수 신종민. 그렇죠. 아직은 미들 순위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신종민이 약간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구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약간 생긴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민 선수가 오히려 실수가 났죠. 네, 신종민 지금 침착하게 지금 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윤정현이 바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이런 순위로 간다면 1등하는 팀 선수가 1등하는 선수 팀이 네, 승리하게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등과 6등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6, 7 고정이라고 했을 때 1등 안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종민 최대한 과감하게 들어갔었는데 맞습니다. 유턴. 혼자 실수. 이러면 이제 미들 봐야 되는데요. 2, 3, 5, 7 노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윤정현이 이거 자력으로 해주던지 홍익원이 5등이 자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지름길에서 한번 툭툭 건드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리가 안 되죠. 정유민 주행 너무 좋아요. 정유민 인코스 붓. 자, 윤정현이 파고는 드는데 드래프트 한번 봤나요? 자, 안 받아요. 미들 칩니다. 미들 치는데 안 되죠. 원투로 들어갑니다. 그쵸. 김상수 등장. 하필 김상수 선수도 붓이어서 작업에 그쵸. 당하지 않았어요. 안 피합니다. 안 맞습니다. 자, 마왕의 초대에서 선취점을 내주는 휠즈였고요. 선취점을 완전히 따내면서 스피드전도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거를 팬 여러분들께 보여줬습니다. 에이펙스. 그쵸. 에이펙스 선수들이 이제 수많은 경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상대보다 스피드가 좀 딸린다. 라는 네. 느낌을 받은 매치가 정말 많았는데 첫 경기는 정말 귀신같이 네 이번 트랙은 네. 선취점은 정말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리그 경험이 양 팀 다 있다 보니까 이런 조금 단두대 매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고 이런 치열한 경기에서 조금 더 각성하는 선수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트랙에선 정유민이 좀 신인 선수인데 네. 정유민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저렇게 이제 신의 선수가 한번 잘해주면 그 팀 전체가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신화 신들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휠즈 선수들이 마지막 완주 순위가 안 좋았던 탓에 초반 순위도 약간 불리하게 가져간 그림이죠. 네, 그리고 최준호 선수가 이준영 선수와 함께 앞서고 있는데 에이펙스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이준영 선수가 웬만하면 이오넥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리려면 신들의 세계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맞습니다. 앞쪽에 포지션이 되어야 되는 카트 바디들이 지금 앞쪽에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 최준호 선수가 앞 상위권에서 계속 상대 선수들과 싸워주고 있는데 이준호 선수 그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네, 이게 휠즈 선수들이 조금 라인이 겹치는 상황에 이준영이 확실하게 간파를 했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최준호가 너무 1위 수정을 잘하고 있고 신종민이 미드를 막아줍니다. 이준영 미들 라인을 너무 잘 막아줬어요. 신종민 풀렸어요. 와, 신종민이 에이스를 그냥 아예 돌려버렸죠. 이러면 최준호 선수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러면 최준호가 일단 1등으로 터널 들어가고 그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최준호 선수 개인전 하는 것 같을 거예요. 주변에 다 파란색밖에 없어요. 네, 근데 휠즈 선수를 지금 무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윤정현이 뒤를 막아가고 있습니다. 저 일단 1등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준호 선수 들어갔어요. 일단 서고 뒤에 다 서고 뒤에 다 따라와야 돼요. 자, 김상수 왔는데요. 김상수 원투 김상수 딜도 봐야 되는데 김지민 신종민이 원투로 들어갑니다. 김상수도 3위로 마무리하면서 아 이거 최준호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좀만 더 회복력이 빨랐다면 원투까지 노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1대1을 만들어내는 휠즈 만만치 않네요. 마지막 매치업답게 또 치열하게 갈 것 같네요. 저 이번에도 약간 2대3 혹은 3대2 매치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경기력이에요. 자, 그럼 다음 트랙이 문숨지인데 문숨지 경기력이 일단
이준영 선수가 문승지에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팀이 애결을 맞붙었던 에이스 결정전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 터널에서 에이펙스가 승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약간 분위기 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또 애결을 간다면 네. 이 트랙에서 상위권 원투 싸움 하는 그 장면이 예행 연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 트랙에서 승리하는 팀이 애결에서도 승리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홍익원이 오랜만에 1등으로 치고 나갔죠. 홍익원 선수 문일시티 정말 초중반까지는 정말 잘 달리거든요. 마무리만. 빌즈가 포지션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정민 선수가 따라갈 수 뚫을 수가 있나요? 자, 정유민이 일단 이런 그림이 오늘 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처음 보는 장면 아닌 것 같죠, 오늘 중계하면서. 그렇죠. 특히 문일시티에서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등장했었는데 윤정현 선수의 작업을 잘 피해냈고요. 자, 이거는 실패로 돌아갔고 윤정현 선수 오히려 하위권을 마크해야 되고 최준 선수가 따라붙을 수 있는 여기서 미세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휠즈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게 없는 게 상대팀 7, 8이 거의 확정이다시피 멀리 있거든요. 그렇죠. 김지민 선수도 바로 뒤에 4등 정유민 선수가 따라오지만 마음은 편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정유민 선수가 지금 에이펙스 팀에서 이번 매치업에서만큼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1트랙 때도 그랬고. 말씀드리는 순간 죄송해요. 자, 김지민, 신종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유지를 좀 심하게 하지 않네요. 이 거리 이대로 갑니다. 그렇죠. 까딱한 선수가 실수하면은 전부 다 침몰할 수 있는 거리 차인데 그만큼 주행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서로 주행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이 정도로 붙어간다는 거는 좀 리그 상위권 팀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쵸. 원래는 조금 유지를 하거나 좀 일찍 빠져서 하위권을 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 사실 이름이랑 팀명만 지으면 샌드박스 선수들의 주행이라고 주행 네. 스타일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요. 홍익원이 1위를 치고 나간 이후로 드디어 1등을 찍어냈고요. 신종민, 김지민이 들어갑니다. 1, 2, 3등이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레코드도 꽤 빠른 편이죠. 순정의 51초 초반 정도로 봤는데 네. 이렇게 일단은 2대1로 앞서갑니다. 휠즈 일단 스피드는 따놓고 봐야 됩니다. 휠즈는 저 홍익원 선수의 기록이 지금 1분 51초 6인데 이게 공식 리그에서의 레코드가 1분 51초 26이었거든요. 공식 리그 레코드가 유창현 건데 네. 거의 비슷하죠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죠. 0.4초 정도 차이예요. 확실히 깔끔하게 주행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걸 다 준비해 왔어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그렇군요. 사실 신들의 세계에서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리스펙합니다. 네, 신들의 세계는 제가 레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안 한 건 잘했어요. 네. 자, 부서진 빙상합니다. 이거 누구 레코드인가요? 부서진 빙사 1분 46초 36의 기록을 무너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트랙입니다. 채팅 올려주세요. 유영혁 준비도 잘하네. 준비도 잘하네. 네, 갑니다. 자, 휠즈 선수가 휠즈 선수들이 2점으로 먼저 네.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자, 2점 매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 강팀이라면 부서진 빙산에서 확실히 좀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순위가 필즈 쪽으로 너무 기울었는데 네. 이대로 3대1로 지게 된다면 아이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전도 제가 제 눈을 씻고 의심했는데 방금 신종민 선수가 네. 그 본선에서 보여줬던 밥필드를 한 번 더 사용한 걸로 보였어요. 또 보여줬나요 퍼포먼스를. 네네. 근데 그게 부러웠나 봐요. 한 선수가 에이펙스의 선수가 같이 따라했습니다. 신종민 선수가 또 같은 방에 있다 보니까 네네.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네, 김상수 선수가 근데 앞에서 김상수 이거 아까도 김상수가 아까도 구빙 유화각이 나왔는데 네. 바로 걷어찼거든요.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그죠. 팀이 승리 안 해도 돼요. 그냥 1등만 하는 모습 네. 보여주면 유화 그냥 인트로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 자, 그게 그렇죠. 이렇게 신종민 날려버리고 이러면 팀 승리까지 가져갈 수 네, 있습니다. 신종민 지금 그럼 최하위예요. 최하위. 김지민 선수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김상수 선수고요. 자, 이거 붙어집니다. 붓이 가속력이 꽤 이게 꿀렁꿀렁하는 구간에서 잘 붙어지거든요. 그렇죠. 1륜이라는 그 장점을 활용할 만한 구간이 부서진 빙산에 네,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백할코만이 최준호 올라왔고요. 이쯤 되면 드래프트 거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김지민이 잘 달리고는 있는데 여기 여기 1점만 일단은 자, 근데 2, 3, 5, 2, 3, 5, 8 2,
뭐 미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등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러면 3등을 봐야 되지 않나요? 자, 3등, 5등. 오, 7등이 2, 아 2, 3, 4. 이게 1, 3, 2, 4. 김 선수가 작업을 쳤지만 아 스피드를 휠즈가 따냅니다. 아 이게 약간 아쉽습니다. 김상수 선수. 그쵸. 에이펙스 선수가 8등 고정인 것도 되게 영향이 컸고 그러니까, 김성수 네. 선수가 2등을 차지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에이펙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자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또 다시 휠즈가 에이펙스 선대로 스피드를 선점하는 상황이 스코어도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1대3. 아이템전에서는 아이템전 스코어가 어떻게 됐었죠? 3대0이었죠. 아 근데 이번에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는 게 솔직히 첫 번째 매치 때보다 좀 압도적으로 진 감이 있어요. 에이펙스 선수들이. 그쵸. 그래서 좀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스피드를 따고 넘어온 휠즈 팀은 네. 아까는 떨어져도 되는 매치였고 그쵸. 지금은 떨어지면 집에 가는 매치예요. 네. 맞죠? 이번에 그러면 아이템을 한 판 한 판 질 때 이 임팩트가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면은 기회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 세트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휠즈 선수들이 좀 더 아이템에서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저도 애결이다. 이런 네.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에이펙스는 이제 지면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이템 강팀이라도 만약에 0대2로 패배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떨리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템 전 트랙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템 약팀이 좋아하는 트랙이 앞쪽에 1경기 2경기에 포진이 돼 있어서 네. 만약에 휠즈가 초반에 분위기 가져간다? 잘못하면 이거는 에이펙스가 멘탈 관리 잘못하면 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이거는 경험 있는 이준용 선수 팀의 그쵸. 리더잖아요. 네. 잘 다 잡아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급한 에이펙스의 컨트롤이나 경기력을 좀 휠즈 팀 선수들이 잘 파고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매치 아이템전 또한 선수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경기는 광고가 좀 깁니다. 그죠? 그쵸. 그리고 또 휠즈 아니 에이펙스에서 석주여 선수가 아이템 횟수로 다시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석주여 선수 또 제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스피드전에서 약간 패배를 격려해주고 아이템전에서 좀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다독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석주여 선수와 나머지 7명의 선수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방에 입장을 하고 있고 김성수 선수가 깜짝 놀랐는데 방금 왜 들어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역시 그거죠 그쵸 화면에 한 번이라도 더 잡히고 싶어서 네 굳이 베이모스랑 그 치장을 하고 굳이 똑같이 하고 네 그죠 자 김지민 선수까지 입장을 마쳤고요 경기 준비가 되면 저희는 바로 아이템전 경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네. 본선 이거 그냥 본선 넥슨 아레나에서 틀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경기인데요 피디님 네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본선에 올라가 있는 비조의 첫 번째 본선 진출팀 엑스케어에서도 이지우 선수 아이템이스 이지우 선수가 베이모스를 타면서 러너형 에이스로 활약해줬거든요. 네, 확실히 아이템 에이스들도 조금씩 색깔이 있는 모습입니다. 스피드 에이스들도 네. 약간 러너형 에이스가 있고 유영혁 선수처럼 이렇게 미들형 에이스가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이템전도 이제 조금씩 포지션에 대한 개념이 잡혀가는 것 같고 현재 순위는 일단 휠즈가 좋습니다. 저 석주엽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때도 엄청난 아이템전에서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러너형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돼요. 네, 석주엽 선수가 뭐 거의 혼자서 3명 정도를 상대하면서 캐리하는 이게 아이템 에이스다 약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김지민 선수가 지금 자석 아이템을 하나 들고 있고 자 1등 잡았고요. 바로 앞이죠. 물폭탄으로 잘 잘라줬어요. 네 바나나
석주엽 선수가 여기서 한번 스탑. 근데 석주엽 앞을 가지를 못합니다. 1등을 계속 잡아내질 못하고 그쵸, 있습니다. 계속 헬스. 등장하죠. 계속 등장해요. 네, 또 따라가죠 앞쪽으로. 아, 미사를 한 대 맞았지만 큰 타격이 없고요. 네, 근데 아이템 물 미리 번개 하나를 쳤는데 맞았어요. 폭탄 던졌죠? 물 맞았어요. 아, 물 맞았어요. 번개 아이템도 번개 하나 더 던졌고 잠갔고 다 돌렸는데요, 김지민이. 하지만 이제 우주선 아이템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변수가 있을지. 자, 이거 윤정현이 따라는 가는데 신종민 우주선 맞고 있죠. 물. 야, 완벽한 뜨나요? 사이드. 아, 신종민이 첫 트랙을 가져가면서 이거 이러면 다음 트랙이 용의 길인데. 네. 필즈 입장에선 지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코너에서 윤정현 선수가 물론 2등으로 들어왔지만 신종민 선수가 사이드를 안 탔으면 네. 실드 하나가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되게 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잘 코너를 돌았어요. 아, 이번 트랙은 그 석주엽 선수가 미들에서 진짜 1랩 2랩 내내 다 마크해주면서 러너를 잘 보내줬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싸움에서 휠즈가 미들 수성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서 김지민이 자물쇠를 잠그고 사이렌으로 더블킬하는 모습을 옵저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또 에이펙스 선수들이 팀 순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석주엽 선수가 무리하게 공격 아이템을 전부 받아내다가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공격 아이템에 무참히 떨어져 나가는 자,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트랙만 내주게 되면 바로 본선 아웃이 되고요. 저 이렇게 짧은 5판 3선증 이런 게임에서는 1점 1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에이펙스가 과연 1대1로 따라갈 수 있을지 도검 용의 길로 출발합니다. 자, 초반 스타트. 자, 최준호가 처음부터 사이렌을 거칠게 사용을 하네요. 조금 화가 났어요, 이 선수. 그렇죠. 전진호 선수 공격 아이템 바로 뿌려주고요. 자, 전진호가 아이템을 좀 꽉꽉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준영 선수, 에이펙스 선수들이 순위가 초반 순위는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1대1 상황이네요. 네, 근데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건 이준영 선수가 암흑골머리인데 지금 러너 포지션이고요. 네. 반면에 윤정현은 지금 베이모스로 러너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윤정현 선수가 앞에서 조금씩 공격 아이템을 맞아주면서 같은 팀 힐즈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어느샌가 올라옵니다, 석주엽은. 아, 그렇죠. 네. 석주엽 선수가 또 황금자석 들고 네. 1등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 선수가 어느샌가 올라와 있어요. 보면요 이제 뒤에서 또 자석 아이템과 부스터를 사용하고 많이 붙어주죠. 네, 이렇게 되면 휠즈가 지금 달템도 많이 없고요 아이템도 네. 별로 없고요 사실 실드로 다 맞고요. 석주엽 신종민 윤정현 선수가 우주선 맞고 있는데 우주선 해지하고 1호탈 역전 아이템이 없어요. 자, 최준호가 오히려 템이 좋은 상황이죠. 돌려버리고 윤정현이 올라오겠죠? 아, 뭐 갈 게 없거든요. 갈 게 없어요. 저 공격 아이템 전부 다 맞을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최준호가 들어갑니다. 에이펙스 1대1을 만들어냅니다. 변수가 많은 용의 길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스가 무난하게 점수를 따가는 모습이에요. 네. 마지막. 양팀 스피드나 아이템이나 뭐 빼놓을 거 없이 너무 치열한 경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에 이 콜이 정말 정교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던 게 마지막 우주선 타이밍이 네. 엄청난 그 승패를 좌지우지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하이브리드로서 이런 선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저를 따라오려면 좀 멀었지만 본선 무대에서 제대로 겨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붙어보고 싶은가요, 그러면? 석주엽 선수가 약간 저랑 더 이상 말하면 더 욕먹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또 뜨겁겠군. 네, 바로 3경기 아이스 신나는 하프파이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그 유도신문에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 아닙니다.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출발했어요. 자, 전진우, 최준호, 석주엽 순입니다. 자, 근데 하프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예선 단계에 저희가 경기를 다 중계를 해드렸는데 모든 네. 경기에서 잘려서 승부를 네.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경기는 없었고요. 저 사실 하프파이프가 자르기 제일 쉬운 트랙인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경기 수준이 경기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경기가 되느냐, 히든템을 3랩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서 네. 대부분 승부가 갈렸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3랩 때 지름길에서 얼마나
그 좋은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그렇죠. 계속 승패가 갈리게 됐어요. 자, 앞쪽에 그래서 1대1로 지금 신종민과 최준호가 가고 있는데 윤정현이 합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이펙스 선수들의 아이템이 사기적으로 지금 좋은 자 미리 하나 소모를 했고 자 잠금파리와 우주를 같이 사용했던 그렇죠. 것 같죠. 1등 2등이 너무 멀어지기 잡았어요, 시작하니까 잡았어요 신종민 잡았어요. 미리 한번 잡아둔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 마지막 랩으로 돌입합니다. 이제 아직 이준용 하나 이준용 선수는 저 아이템을 정말 황금 타이밍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전진우 완성. 아 전 이거는 미리 때려버렸어요. 어 이러면 뒤에서 신종민은 따라오는 선수가 넘어가죠. 있나요? 신종민 넘어가고 돌리고 뒤에서 막자죠. 떨어졌는데요. 자 2등 아, 어딨죠? 2등 1등도 2등 2등이 정유민인가요? 이준용이가 정유민인가요? 자석에 이준용 찍어놨어요? 이준용 이준용 물거리 돼요. 물거리 야, 사이드. 하지만 더 이상 따라갈 텐데 근데 공템 맞을 것 같은데 신종민 공템 맞을 것 같은데요. 파리 골대 앞에서 저 미사일이 떴다면 떴어도 2등이 윤정현 선수기 때문에 떴다면 윤정현 1등을 했을 텐데 떴다면 윤정현 선수가 네. 1등 했겠죠. 신종민 1등을 해버렸네요. 안 떠가지고 아 그렇죠. 네 사실 미사일이 아니라 파리부터 쐈으면 아 공중에 떴을 확률이 더 컸을 텐데 그럴만한 그 계산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쵸 선 앞에 도달하기 한 10m 전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 에이펙스는 발등에 불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판 지면 끝나요. 그쵸 지금 오히려 1대2 상황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남은 트랙이 빌손이라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빌리지 손가락도 사실 본선 무대에서는 1등을 보내놓고 뒤에서 잘리는 상황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못 봤어요. 그렇죠. 오프라인 예선에서는 계속 붙어가요. 계속. 그리고 결국엔 자석이나 부스터 아이템으로 쐐기를 박는 상황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과연 본선 진출 마지막 팀이 확정이 될지 아니면은 에이스 결정전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에이펙스 팀이 될지 그쵸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에이펙스 자, 윤정현이 우선은 1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 윤정현 선수 실드 두 개 실드 세 개 가지고 와서 되게 안전하게 가죠. 윤정현이 빠져나갔고요. 아, 그리고 자. 전진우 선수도 미들에서 실드 아이템 사용해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 에이스 전진우인데 지금 바스테트를 타고 있죠. 이거는 미들에서 오히려 공템을 내가 맞아주겠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몸으로 시계탑 안에 가두려고 했는데 실패한 모습이고요. 자, 물폭탄이 던지는 거를 보고 지금 실드콜이 있었던 것 같고 최준호 선수가 따라갑니다. 자, 번개 천사로 무마. 번개 팀에 천사 한번 써주고 네. 지금 방어 아이템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미들 순위가 이준용 선수가 조금 올라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공격 아이템보다는 좀 더 자석 같은 따라붙을 아이템으로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예요. 윤정현이 실드가 없는데 전진우가 황실 세 개로 그냥 다 맞아줬어요. 그쵸. 저게 바스테트의 사기성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유민 이거 아직 기회 있어요. 정유민 잠그고 아 이거 바나나 아 정유민 저 앞에 있거든요. 저 앞에 보여요. 물폭탄 거리까지만 자석 있어요. 하지만 3등에 물 이걸 실드하고요. 하지만 자석을 버리게 됐죠 결과적으로. 물폭탄이 떨어지는데요. 그쵸, 두 번째 물폭탄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자 윤정현 어딨죠? 자 우주선 막고 있는데 실드 두 개. 우주선 세 개를 맞아도 이거는 경기가. 자 이 앞에 본선 진출 티켓이 휠즈 팀을 열렸습니다. 마지막 진출 팀은 휠즈로.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에이펙스 선수들 되게 아쉽겠네요. 얼마나 지난 시즌에 아쉬울까요? 본선 진출했던 선수를 3명이나 있던 팀인데 에이펙스는 지금 본선에 있어도 기존에 있는 강팀들하고 얼마든지 재밌는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네.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아쉬울까요? 에이펙스 팀이 그래서 지난 시즌에 본선 진출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이번 시즌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아쉬움은 정말 제가 아까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내내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 네. 붙을 때 2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붙을 때 애결 가서 이겼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어차피 똑같은 매치였거든요. 왜 이긴 팀한테 다시 붙어서 져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이제 그러면 본선 진출에 성공한 휠즈 팀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오면 네.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휠즈 팀이 약간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스피드 아이템 전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으로 에이펙스를 네, 근데 그 뭐 이 잠깐 사이에 네. 왜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더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0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오프라인 예선을 최초로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팀전 예선이 있었고 경기 결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머지 팀전 네 자리에 이제 안착을 한 팀이 제일 먼저 오즈 팀이 A조였고요. 네, 그 다음에 퍼스트 A 정승민, 네. 임재원, 유관영, 장건, 양민규. 여기 결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네. B조에서는 엑스케어와 휠즈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네 팀이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 네. 나머지 이제 프릭스와 뭐 락스, 네. 한화, 샌드박스는 본선에 진출해서 먼저 시드를 받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이 네 팀과 이제 오늘 오프라인에서 뽑힌 팀들이 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윤정현 선수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휠즈 팀의 지금 맏형인가요? 네. 네, 휠즈 팀 맏형인데. 그쵸. 아까 전에 윤정현 선수가 패배하고 나서 인터뷰 한번 하러 왔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다시 뵙네요. 이렇게 승리한 상태로 다시 올라오게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트랙에서 네. 꼬린 지점을 그 시계탑 지나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마이크 드릴게요. 예선은 쉽네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쉬웠습니다. 아, 쉬웠다. 네. 근데 처음에 한번 만났던 상대인데 아이템전은 크게 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아, 그때는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집중을 못해가지고 진 것 같고. 잠이 깼군요. 네. 잠이 깨가지고 이제. 그렇죠. 또 근데 쉬웠다라고 하기에는. 결승선에 들어갔을 때 우승팀을 연상케 하는 환호성이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쉬우면 나올 수 없는 소리였어요. 그렇죠. 네. 그 격한 반응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애결을 했었던 홍희권 선수가 혹시 어디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네, 홍희권 선수. 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뭐 인사 말씀하시죠. 누구라고 좀. 에이스 결정전 나왔던 홍희권입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선수다. 뭐 본선을 올라갔으니까 어떤 경기를 기대하시면 된다. 뭐 이게 요런 것들 어필. 전 스피드만 하는데 일단 스피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리그 레코드 다 깨부수겠습니다. 리그 레코드를 깨부수겠다. 그래서 경쟁자가 제가 네. 리그 레코드 경쟁자가 이재혁, 그렇죠. 유창현, 박인수, 문호준, 뭐 이런 선수들 다 리그 레코드 전대용. 그죠? 유영혁. 네. 유영혁 있어요? 있어요. 하나. 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 신들의 세계.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지금 포지션이 러너잖아요. 네. 그러면 러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신정민 선수가 좀 더 그 역할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던데 그게 사전에 얘기가 된 플레이인가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홍인건 선수의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한 명씩 좀 만나볼게요. 간단히 각오한 말씀만. 본선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뭐 말할 게 많을 거니까 본선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 기대해달라. 일단은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네.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선수들이랑 하는 팀이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바람직한 교과서 같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진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PD님이 알려주셨는데 4수 만에 본선 네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비공식 리그에는 말씀해 주시죠. 네, 비공식 대회에서는 되게 얼굴을 자주 봤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본선에 나왔던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었고 하필 다른 대회는 다 나가서 성적 내는데 네. 본선만 왔다 하면 오프만 왔다 하면 항상 울면서 집에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선에 첫 진출을 성공한 그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마이크 내려놓을게요 마음껏. 그냥 저희 팀원 믿었는데 스피드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페브 가기 전에 제가 아이템 좀 점수도 많이 주고 못했었는데 페브 오고 나서 팀원들 잘하는 모습에 좀 각성도 되고 믿음이 커서 본선 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너무 본선 온 게 너무 좋아요.
그 전혀 울 표정이 아닌데 뭘 자꾸 울지 말라고 하시면 아 그냥 네. 울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근데 말 그대로 네. 두 번째 에이펙스를 만났을 때는 아이템전에서 전지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그렇죠. 선지점을 따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경기 결과가 너무 달랐잖아요. 3대 0으로 졌는데 3대 1로 이겼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경기 결과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활약이 있었을 것이고요. 뭐 물론 화면에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본선에서 또 보여주시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어, 네 오세요. 종민이 형. 네. 그 맏형 맞죠? 아니요. 저 아 맏형은 아닌가? 네. 저기 윤정현 선수가 아, 리더. 그래도 주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선수 아닌가요? 에이스죠. 팀에서. 네, 그죠. 네. 플레이적인 주장이죠. 네. 주장이자 에이스. 근데 최근 대회에서는 계속 약간 판타스 팀으로 데뷔했을 때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이스 포지션 애결도 나가고 되게 각광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제 조금 경험 많고 조금 실력 있는 팀원들과 같이 출전을 하면서 약간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저보다 잘 했던 선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네. 팀의 주장으로 나온 만큼 좀 제가 나서서 플레이적으로 상대도 압살하고 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지 왜냐면 팬이 많은 선수잖아요. 4강 그쵸? 가겠습니다. 4강 가겠다. 개인전은? 개인전? 우승하겠습니다. 우승을 하겠다. 1대1 가겠습니다. 1대1 가겠다. 결승전 가겠습니다. 팬분들 신종민 선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네. 저 또 근데 선수가 포지션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많이 원래는 달라지죠. 약간 양보해주던 선수에서 자기가 약간 주장이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면은 또 그에 따라 실력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신종민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자 휠즈 팀 인원 모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